마의 섬엔 해변이 60개가 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길고 아름다운 해변이 바로 보발롱 해변이다. 주위에 크고 작은 리조트들이 자리하고 있어 해변의 여유를 즐기는 여행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이곳은 1년 내내 평온한 조수간만 덕분에 스킨스쿠버, 제트스키, 카약, 요트, 낚시 등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도 유명하다. 나도 액티비티 센터를 찾았다. 도전한 종목은 패러세일링이다. 생명줄을 챙기듯 꼼꼼히 장비를 챙기고 하늘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전해 듣는다. Yeah. 긴장할 틈도 없이 몸이 하늘 위로 튕겨지듯 날아오른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 풍경이 해변에서 바라본 보발롱과는 또 다르다. 울창한 원시림과 새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3D로 펼쳐진다. 감동을 넘어 감격이다. 그런데 갑자기 밀려오는 하나의 궁금증. 착륙은 어떻게 하지? 답은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냥 바닷속으로 떨어지면 된다. 보발롱의 풍경도 보고 바닷물도 제대로 먹은 벅찬 인생 비행이었다. 보발롱은 여행자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주말을 위한 최고의 휴식 공간이다. 가족, 친구들이 3355 모여 여유 있는 주말 오후를 즐기고 있다. 경쾌한 음악 소리가 여행자의 발길을 이끈다.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넘치는 흥에 카메라를 향해 몸을 흔들어댄다. 금강산도 식후경. 한바탕 춤판이 끝나고 음식이 차려졌다. 왠지 낯설지 않은 것들이다. This is fried rice. And this is chow mein with vegetables. And then this is fish, real fish. Okay. And this is avocado salad, avocado. And this is chicken curry, octopus curry. 한가로이 음식을 즐기는 이들은 그저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더없이 행복하기만 하다.
이곳 보발롱은 현지인들에게도 작은 행복을 위한 소중한 자연인 듯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빅토리아 도심에 있는 시장을 찾았다. 아침 일찍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꽤 많다. 식민지 시대 세이셸에서 활동했던 한 영국인 의사의 이름을 딴 이 시장은 마해의 유일한 재래시장이기도 하다. This market is called the Sir Selwyn Spring Farm Market. And it was built during colonial times. And this place is actually the heart of Victoria. This is where people come to sell and to buy vegetables and fish, of course. And this is where you can see the real Creole people and the real Creole culture. 섬나라여서 그런지 시장 입구 쪽에 다양한 생선들이 자리하고 있다. 섬 주변 바다에서 오늘 직접 잡아온 것이라 한다. 한 친구가 생선을 추천해 준다. This one is Carambalu. A famous Carambalu in Sicily, this one. How was it taste? Very good. 생선뿐만 아니라 크레올 요리에 필요한 여러 향신채 그리고 신선한 과일들도 이곳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한 상인이 세이셸 토종 과일이라며 말을 건넨다. 직접 깎아 한 입 먹더니 나에게도 권한다. There is some sweet, some sour. 자신 있게 한 입. 덜 익었는지 레몬을 통째로 입에 넣은 듯 쉬었지만 넘치는 친절에 두 봉지나 샀다. 현지인들의 일상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곳이 재래시장이라 그런지 많은 여행자들을 볼 수 있다. 다들 이 특이한 경험에 만족하는 듯하다. They have more energy here. Yeah. Yeah. Der Markt ist sehr interessant. Der Fisch sieht toll aus. Interessante Leute und viele Nationalitäten, verschiedene Nationalitäten. Ne? Der Markt war sehr interessant. Wir haben viele Früchte gesehen, die wir nicht kennen. Und zum Beispiel das kennen wir nicht. Ja? Und es gefällt uns sehr, sehr, sehr gut hier. 진정한 세이셸의 일상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 빅토리아에서 20여 분 차를 달려 도착한 곳, 에덴섬이다. 에덴섬은 세이셸의 116번째 섬이라고도 불리는 인공섬으로 요트 선착장, 고급 빌라와 상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 집을 산 사람에겐 영주권도 부여된다고 한다. 중동의 인공섬인 듯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이 아프리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게 한다. 밤이 되자 요트 선착장엔 짙은 어둠이 깔린다. 유독 밝은 곳이 있어 찾아가 봤다.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3355 화려한 네온 조명 아래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대고 있다. 아프리카 세이셸, 그것도 요트 선착장에 있는 나이트클럽이다. 안녕하세요, from Seychelles. Yeah, I do welcome you to Paianais if you haven't been. We are not here to sleep.
we need to I'm sorry. We're here to make sure that you stay up with us and you see the sunrise while we pour you some alcohol and enjoy the experience and the life, the nightlife in Seychelles. 섬나라여서 그런지 손님을 위한 풀까지 마련돼 있다. 조명, 음악, 춤, 술에 수영장까지 모든 것이 갖춰진 이곳에서 주말 저녁을 즐기는 이 친구들에겐 여기가 곧 낙원인 듯하다. 세이셸에서 우연히 만난 또 다른 밤의 풍경이다. 이른 아침 다른 섬으로 가기 위해 배에 몸을 실었다. 마의 섬 북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실루엣 섬이다. 세이셸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며 대부분 열대 산림으로 우거진 산지여서 트레킹을 좋아하는 이들에겐 이상적인 곳이다. 실루엣의 바다는 마의 보발론과는 또 다른 물빛과 풍경으로 여행자를 맞아준다. 섬의 입구에는 작은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들어서자 연도별로 작은 전시실들이 보인다. 실루엣 섬 역사의 중심에 있는 도반 가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다. 세이셸의 무역 사업으로 성공한 도반 가문은 정부로부터 이 섬 전체를 사들였고 이후 정착해 살아왔다고 한다. 이외에도 많은 기록들을 볼 수 있어 실루엣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할 수 있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다. 금세 비가 그치고 나는 바로 실루엣 트레킹에 나섰다. 비 온 후 더 투명해진 비춧빛 해안가를 걷다 보니 국립공원 하이킹 입구를 알리는 표지판이 보인다. 들어서자 해변과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태초에 대륙에서 분리된 섬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거대한 기암괴석들 사이로 키 높은 나무들이 솟아있다. 영화 속에서나 봐왔던 원시림의 모습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거의 암벽 등반이다.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 하이킹 코스 곳곳에 유격 훈련 수준의 장애물이 널려 있다.
가이드 제임스가 길을 만들기 위해 연신 나무를 베어내는 모습이 힘들어 보인다. 그래도 이 하이킹엔 특별한 재미가 있다고 한다. 바로 실루엣에서만 볼 수 있는 야자수를 비롯한 수십여 종의 특별한 토종 동식물들 때문이다. 화강암 사이로 난 미로를 오르고 올라 드디어 도착한 전망대. 산속에서 걸을 땐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인도양에 떠 있는 1억 5천만 년 전 대륙의 조각에 서보니 투명한 비취빛 바다와 짙은 녹색빛의 밀림이 만들어내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절경이 지친 이방인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Мы специально пошли с мужем одни, чтобы прочувствовать всю природу, всю красоту. И прикоснуться немножко хотя бы к дикой природе. И такие необыкновенные пляжи, виды, красота просто неотразима. Спасибо Сейшелам, что они существуют. But this one is a bit much challenging, but in terms of biodiversity is very rich. And you really, at the end of the day, when you've done the whole trail, you really feel good about it. But when you reach the peak of the mountain, you reach now you see this magnificent sea view. It's really refreshing. So at the end of the day, it's worth it. It's worth the effort. Yeah. 이번 하이킥은 자연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경험이었다. 이번 섬은 작은 경비행기로 갈 수 있었다. 다른 섬들과 달리 정말 한적한 외딴 섬의 느낌이다. 마에 섬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버드 아일랜드는 섬 길이가 700m에 불과한 작은 섬으로 BBC의 한 방송에서 세계 최고의 여행지 탑10에 든 곳이기도 하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섬은 검은 등 제비갈매기, 흰 꼬리 열대새 등 많은 바다새의 서식지로 유명하며 특히 4월에서 10월 사이엔 수백만 마리의 새들이 찾아와 하늘에 장관이 펼쳐진다. 또 이 섬은 세계 최초로 에코투어리즘을 운영 중이다. 그 중심에는 섬의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도록 지어진 24채의 친환경 아일랜드 롯지가 있다. We take care of the island. We do conservation on our part on the side of providing a safe habitat for the birds and the turtles and the tortoises. And we provide something for people to experience. It's a different place to be than in a city or even on Mahe. You're a lot more connected to nature. You are, at the end of the day, you are sharing the island with birds. It's their home. It's always been their home. And we're just here to enjoy and watch carefully. 매일 오후엔 여행자들을 위한 섬 에코 트레킹이 진행된다. 오가는 길에선 섬을 자유롭게 거닐고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자이언트 거북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But he probably weighs in a good sort of
평균 몸무게가 200kg이나 되는 녀석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온다. 에코트레킹 내내 많은 종류의 새들을 만날 수 있다. 많을 땐 20종 넘는 새들이 300만 마리도 넘게 모인다고 한다. 이는 버드 아일랜드에 새들과 거북이의 천적을 없애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새끼 옆에서 우리를 노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이렇듯 환경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자연을 공유하는 섬 버드 아일랜드. 어쩌면 이곳은 사람을 위한 낙원이기 전에 이 새들의 천국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섬에서의 일상은 조금 특별하다. 텔레비전도, 전화도, 라디오도, 컴퓨터도 없는 오직 사람과 자연만이 존재하는 이곳. 모든 것을 잊은 채 외딴 섬에서의 강제 표류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일상이다. 폴 역시 이 매력에 이끌려 이곳을 찾았다. Is the weather is wonderful and the ocean's fabulous, but it's the fact that it's unspoiled. The island's completely unspoiled. It's not overdeveloped. It's just wonderful to see somewhere like that that's left as it was in the world. Not so many places like it now, I don't think.